자,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하겠습니다. 정상적인 의사표시의 반대 개념이겠죠? 그럼 먼저 이제 정상적인 의사표시가 어떤 게 있나, 이런 거 먼저 접근하고요. 정상적인 표시를 빼고 나면 나머지는 다 비정상이겠죠? 그래서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와 정상적인 의사표시를 다 공부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정상적인 의사표시를 공부해야 되는 건데 이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 보니까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먼저 공부하고 나머지를 다 그냥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공부하고 요거 싹다 빼버리면 나머지는 다 정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접근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의사표시는 그럼 어떤 형태냐? 정상적인 의사표시는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동시에 그래요. 동시에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한다. 이게 이제 정상적인 의사표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 너무 많다고 얘기했죠. 그럼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는 어떻게 생긴 거냐라고 하는데요.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는 반대니까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던가. 그럼 이건 뭘로 바뀌어야 되죠? 오화가 아니고 오어라고 했잖아요. 오어. 하자가 있거나. 그렇죠? 하자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만 걸려도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했다는 거예요? 일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치하지 않았으면 절로 갔겠죠. 일치했다 그런 얘기죠. 일치했는데 하자가 있다. 왜? 의사결정을 잘못했고, 잘못된 의사결정대로 표시가 있었다. 그럼 의사결정을 어떻게 잘못했느냐? 자기 혼자 그냥 혼자 막 상상에 빠지고 괜히 막 이것과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막 이래서 잘못 의사결정한 게 아니라 외부에서 부당한 간섭이 있었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부당한 간섭, 사기를 치거나 외부에서 강박행위를 했다. 그래서 잘못된 의사결정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대로 표시가 됐다. 그럼 의사결정 자체가 외부의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니까 이걸 하자가 있는 의사표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법조문이 4개가 있고 행위는 5개가 있어요. 법조문 4개에 행위 5개를 설명하고 있는데 107조가 있고요. 108조가 있고 109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0조가 있습니다. 110조. 요거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다 또는 비진의 표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진의가 아닌 걸 비진의라고 얘기하죠. 비진의 의사표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 비진의 표시. 여기는 둘이 짜고 한 허위의 의사표시다라고 해서 통정 허위 표시라고도 하고 그냥 허위 표시라고도 합니다. 이 허위 표시가 나오면 앞에 통정자가 없어도 둘이 짜고 한 허위의 의사표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그냥 편의상 착오만 쓰겠습니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자, 요쪽에 오면요. 사기나 또는 강박을 당해서 한 의사표시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그래서 앞글자만 가지고 비통착사강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통착사강. 그죠? 네. 자, 그리고요. 그래서 앞글자만 가지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비통, 착사강, 이렇게요. 자, 비진의 표시, 그래요. 진의 아닌 의사표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립 요건 한번 보실게요. 먼저 의사표시가 있는데, 의사표시 했다요.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았다죠. 여기까지 공통점이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의사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한 거야. 그러니까 비진이야. 내 속으로 내가 뭐 속된 말로 요즘에 무슨 간 본다고 하죠. 이렇게 하면 제 반응이 어떨까? 반응을 보기 위해서 한번 쑥 던져보는 말입니다. 주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는데 너 이거 가질래? 그때 그 친구가 이렇게 보고서 오 괜찮은데? 라고 얘기하면 농담이야 농담. 그러고 뺏어오려고 그랬다고. 그죠? 네, 이게 이제 비진이 표시인 거예요. 비진이 표시. 그런데 너 이거 가질래? 이거 괜찮은데?
농담이야, 농담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전화가 왔네. 그 전화를 이렇게 받고 있으니까 걔가 고마워 그러고 택시 타고 가버렸다는 거야. 그렇죠? 이거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왜 비진이 표시를 했는지 이유나 동기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라고 돼 있습니다. 어쨌든 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주겠다고 얘기했고 상대방이 그냥 그대로 믿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표시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거는 원칙이 유효입니다. 원칙이 표시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라고 하는데 예외적으로 표시 내용이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언제냐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때뭘 알았냐? 비진이임을. 그러니까 이거 가질래? 그때 상대방이 오, 괜찮은데? 그리고 전화 받는 동안 고마워 그러고 간게 아니라 이거 가질래? 그랬더니 또 장난친다. 이 시키 또 그거 주고 집에 가서 맞아 죽으려고. 마누라한테 물어보고 왔어? 안 물어봤지? 그럼 너못 주는 거잖아, 임마. 그런 사이에 전화를 받고 있는데 나 간다 그러고 가져가 버렸다는 거죠. 이건 상대방이 비진임을 이미 알고 있었죠? 그러면 걔가 소유권 취득 못한다는 얘기야. 앞에는 비진임을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가져갔으면 걔가 소유자가 된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못 준다는 거 알고 가져간 거 아닙니까? 그 가져간 사람 소유권 취득해 못해? 못한다. 모르고 가져간 사람은요? 소유권 취득한다는 얘기야. 표시한 대로 유효니까 가질래? 좋아했죠? 그러니까 표시한 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다만 여기에 이런 경우에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이게 무효가 된 경우에도 가질래? 이게 또 마누라한테 허락도 안 받고 이러고 있어. 또 나중에 마누라 보내갖고 뺏어가려고 했다. 이러면서 전화 받는 사이에 가지고 갔다고요? 간데 가갖고 가다가 중간에 차에서 내려갖고 딴 사람한테 팔아먹었다는 거야. 이거를. 그럼 산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죠? 거기서 전화 끊고 황급히 제가 뛰어갑니다. 뛰어갔는데 어떤 사람이 이거 들고 가네? 그거 어디서 나셨어요? 그랬더니 아까 차 타고 갔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 싸게 팔던데요? 뭐 이렇게 보니까 중고 같은 경우 한 18,000원이면 사는데 15,000원 준다 그래서 싸게 샀습니다. 왜요? 그럼 제가 그거 내 건데요? 그럼 니 거는 중고가 어디 있어? 그리고 주먹부터 날라오겠죠? 이렇게 제3자가 물건을 취득했을 때그 사람이 선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돌려달라고 하지 못한다고. 잠깐 보면 갑하고 을로 보자고요. 갑하고 을이 비진이 표시로 쓰이고 무효 아닙니까? 무효면 얘 소유권 취득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차 타고 가다가 제3자 병에게 팔았고 얘는 얘게 그렇게 해서 가져온 물건이라는 걸 모른다는 얘기죠. 모르면 얘 소유권 취득한다고. 여기 가갖고 사실은 내 건데요 라고 얘기하면 제가 줍니까?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로서 대항하지 못한다. 그럼 유효는요? 라고 물어보는데 생각을 좀 하고 물어보셔야 돼. 이게 만약에 유효 같으면 얘 소유자 아닙니까? 소유자면 얘 선악 따질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해서 가져온 거야? 그리고 선악을 따질 필요가 없는 거야, 그거는. 얘 소유자인데. 소유자가 처분행위 했는데. 그러니까 민법에서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했으면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도 아, 그럼 유효는 어떨까라고 한 번은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당연히 이게 만약에 유효라고 한다면 을이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을이 누구한테 어떤 식으로 팔든 이전하든 그건 따질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무효일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자,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통정호의 표시입니다. 통정호의 표시는 의사표시했는데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았어요. 근데 의사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도 알고 상대방도 알고 그렇게 하기로 합의까지 한 거야. 그걸 우리는 짜고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짜고 했다는 얘기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의사표시한 사람도 알고 있다. 상대방도 알고 있다. 그리고 의사표시한 사람과 상대방이 알고 있으면 짜고 한 건가요? 서로 알고 그냥 무기나이 한 거는 짜고 한게 아니잖아요. 짜고 했다는 얘기는 귓속말까지 한 거야. 속닥속닥 하면서 내가 왼쪽 눈 깜빡이면 너는 주먹을 날리고 나는 맞는 척하고 넘어지고 막 이래가면서 서로 짜고 한 거죠. 내가 넘어질 때 너무 리얼하게 넘어지면 안 될까? 뭐 이래가면서 합의까지 한 거죠. 그래서 표의자도 알고 상대방도 알고 그렇게 하기로 합의까지 했다. 그럼 이건 당연히 무효로 해야지. 왜 이렇게 했는지 이유나 동기는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어도 무효인데 얘는 처음부터 짜고 했죠. 짜고 했으니까 이건 당사자가는 언제나 무효인데 통상적으로 이 통종호 입회시는 언제 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재산이 이건데 빚은 좀 있어요. 채권자가 이거 내일 강제 집행하려고 그래. 그럼 이거 뺏기면 돼, 안 돼? 원래 줘야죠. 이거라도 줘서 빚 갚아야 되는데 이게 우리 가족 생계를 위해서 유일한 수단인데 이거 뺏기고 나면 가족들하고 생계가 묘연해지잖아요. 막막해지죠. 그러니까 다른 친구 찾아가서 이거 네 이름으로 좀 해놔라. 언제까지? 내가 돈 벌어서 제 빚 갚을 때까지 네 이름으로 좀 해놔라. 그럼 그 친구가 그래 알았다 라고 해서 서로 짜고 매매한 것처럼 지금 짜고 하는 거잖아. 그 매매가 유효요 무효요? 친구하고 짜고 했던 매매가 유효야 무효야? 발음 정확히 좀 해봐요. 앞에 거 대충 뭉개지 말고. 아니 딱 두 개 무효 아니면 유효인데 효. 무슨 효 그러니까 효 뭐 무슨 효. 무슨 효? 무효죠 무효. 이게 유효면 친구 소유가 되잖아 이게. 다만 친구 이름으로만 돼 있잖아요. 이 강제 집행 면탈하기 위해서 숨겨놓는 거 아닙니까? 반사회적 행위도 아니고 무효도 아니라 그랬죠? 아, 반사회적 행위 아니라 그랬죠? 그 친구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라고. 제가 언제든지 돌려받을 수 있는 거야. 이게 만약에 반사회적 행위면 못 돌려받죠. 그렇죠? 근데 친구한테 걸렸다. 채권자가 알았다. 아, 요거 둘이 짜고 했어? 그럼 채권자가 여기 채권자 취소권 행사해버린다고. 그럼 채권자 취소권 행사해버리면 친구 명의의 등기는 무효가 되고 제 이름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거야. 그럼 채권자가 이걸 강제 집행해버릴 수 있다고요. 아시겠죠? 너무 깊이 나갔나? 안 깊은 건데 이거 겁나 무조건 해야 되는 건데 그죠? 예, 그래요. 그래서 이거 당사자 간의 무효고 여기 이제 굉장히 좀 유사한 행위가 은닉행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에듀웨이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웰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웰 무료 합격. 은닉행위가 있고 신탁행위가 있는데 이제 은닉행위 신탁행위라고 하는데 은닉행위는 말 그대로 둘이 짜고 한 허위의 의사표시 같긴 한데 통종호의 표시하고 조금 다르게 접근하는 거야. 자, 갑이 을에게 이 부동산을 증여하고 싶은 거야. 큰형이 막내 동생한테 증여하려고 해요. 증여하려고 하는데 아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시가가 3억짜리인데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가 한 50% 가까이 나오잖아요. 증여세가. 아 이게 돈이 너무 아까운 거야. 그러니까 국립 끝에 실제로는 증여를 했는데 매매한 것으로 합니다. 그럼 양도소득세만 내면 되죠? 매매해서 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거죠. 실제 매매한 적 있어요? 없어요? 매매 안 했죠? 그런데 왜 매매로 꾸몄어? 증여를 감추기 위해서. 증여를 숨기기 위해서 매매로 감췄죠? 그래서 이걸 은닉했다. 증여를 은닉했다라고 해서 은닉행위고 을은 무조건 소유권 취득하는 거야. 저게 통종호의 표시 같으면 을이 소유권 취득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을은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하는 이유가 증여가 유효잖아요. 매매는 무효지만 증여가 유효죠. 그럼 얘는 실체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자예요 없는 자예요? 뭐를 통해서? 증여를 통해서 실체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자고 실체 권리 관계와 등기 관계가 일치하죠. 일치하면 이 등기는 무효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러면 등기를 지울 게 아니라 매매를 뭘로 바꾸면 되는 거야? 증여로 바꿔주면 되는 거지 등기라는 게 공신력도 없어요. 실체 권리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라는 걸 외부에다가 표시하는 기능 이외에 추가적인 기능은 없어요. 등기 자체가. 실체 권리가 표시되어 있죠. 하지만 등기 원인이 잘못됐잖아요. 그러니까 등기 원인만 바꾸면 되는 거지 등기 권리 자체를 바꿀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이게 은닉행위고 자 은닉행위는 통종호의 표시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 이거하고 통종호의 표시 여기다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갑이 채무자고 우리 친구인데 채권자가 얘 부동산에다가 강제 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둘이 짜고서 매매했어 안 했어? 매매 안 했는데 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행위는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기 위한 행위죠. 네. 그러니까 채권자가 여기다가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고, 이 행위는 가짜 매매한 행위는 둘이 짜고 한 허위의 의사표시지만 강제 집행 면탈하기 위한 행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사회적 행위는 아니죠. 반사회적 행위는 아니고 무효니까 갑은 을에게 언제든지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반사회적 행위하면 을에게 돌려달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을이 좀 깨는 행동을 하는 거야. 친구가 통 사정했어요. A가 강제 집행할까 봐 그러니까 D 이름으로 좀 해놓자 그랬더니 을이 좋아 그렇게 해놓고 진한 우정을 발휘하죠. 어떻게 해요? 다음날 병에게 팔아 드시는 거야. 참 우정 끝내주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병은 이게 둘이 짜고 한 의사표시였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 내용을 믿고 있다 선이다 그런 거야. 나중에 갑이 보니까 야 이건 뭐야 고양이한테 생선 맡겨놨네. 그렇죠? 그래서 병한테 와가지고 사실은 말이지 우리가 내가 이거 A가 강제집행할까 봐 강제집행 면탈하려고 얘 이름으로 좀 해놓은 건데 얘가 팔아먹었지 뭐니? 나한테 되돌려줄래? 그럼 병이 줍니까? 병이 안 주죠? 무슨 강아지 풀을 그렇게 뜯고 계시냐 그럴 거 아니냐고. 근데 혹시 만약에 병도 이게 통정호의 표시했다는 걸 알고 지 이름으로 등기했다 그럼 이것도 짜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무효지. 그 병이 혹시 이게 아기인 경우에는 무효인데 아기를 기초로 병이 정과 새로운 이해관계 맺었다는 거죠. 그럼 얘가 선이라는 거야. 이 앞에 있는 사실을 몰랐다. 그럼 얘가 소유자가 되는 거죠. 얘도 아기였다는 거지. 그럼 이제 무가 나와야 되죠. 무가 선이었으면 무가 이제 그때 제3자가 되는 거야. 무도 아기였대. 그 세상 살면 안 돼. 온통 사기꾼들만 돌아다니는 세상 살면 안 되죠. 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은닉행위하고 조금 구분해야 되는 거고 신탁행위 있잖아요. 신탁행위는 말 그대로 믿고 맡기는 행위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통종호의 표시긴 한데 갑이 채권자고 을이 채무자인데 갑이 직접 을한테 가서 채권을 행사하면 을이 아주 채무자가 더 아니 난리야 그냥 막 돈 알아서 줄 텐데 왜 와서 달라 그러고 사람 피곤하게 하냐 그러고 떼굴떼굴 굴러다니면서 더 무섭게 해서 그냥 난리야. 그럼 채권자가 무서워서 돈 달래를 못 가겠는 거예요. 근데 채권자 갑에게는 정말 친한 친구 병이 있는데 얘는 더 싸나워 얘보다. 얘는 잘 때도 야구방망이를 품에 품고 자. 꿈속에서도 누구 때리려고 그러네요. 얘한테 가서 돈 좀 받아다 줘라 라고 얘기합니까? 병이 돈 받으러 갑니다. 가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을한테 야 너 왜 갑한테 돈 안 갚어? 빨리 갚어 임마. 그리고 두들겨 패는 거. 그럼 이건 해결사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요. 그러니까 가서 일하기 조금 좀 껄끄럽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지? 얘한테 채권을 양도하는 거죠. 채권을 양도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가지고 병이 을 가서 야 내 돈 갚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채권이 지금 누구한테 양도됐어요? 병한테 양도됐잖아요. 그러니까 병은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내 돈 갚어 라고 해서 돈 받아온다고. 돈 받기 더 쉽잖아요. 그렇죠? 그럼 받아온 돈은 누구 줘야 돼? 갑한테 줘야지. 돈을 받기 위해서 양도한 거잖아. 그러니까 본심은 뭐예요? 채권 추심하려고. 목적했던 의도는 채권 추심인데 업무 원활을 위해서 자기가 의도했던 권리보다 더 많은 권리를 얘한테 뭐 어떻게 줬어요? 넘겨줬죠? 이거 믿는 사람 아니면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믿고 맡기는 행위, 신탁행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뒤에 가면 추심을 위한 채권 양도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보면은 왜 길 가다 보면 떼인 돈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써 있으면 가서 여기다가 맡기면 얘가 가갖고 채권 양도를 해버린다고. 그럼 얘가 가갖고 여기서 돈 받아오잖아요. 받아오면 여기다 주는 게 거의 없어. 왜? 지가 양도 받았다고 이제 대포 부르고 아 내가 1,000만 원 받아갖고요. 오다 보니까 아이 소주를 500만 원어치 먹었지 뭐예요. 그 경비를 빼고 나머지 500만 원 중에서 우리 주식을 했던 게 받은 돈의 50% 아니었나요? 그 250만 원 또 떼고 250만 원 중에서는 우리 용돈 조금 더 달라고 그래서 또 떼고 거의 안 준다고. 무슨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래?
양도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걔네들한테 맡기면 거의 못 받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신탁행위다. 믿을만한 놈들한테 맡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차고에 의한 의사표시는 뭐냐. 차고. 자, 여기까지 얼른 책으로 볼게. 자, 의사표시 이런 중에서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의 문제 이렇게 나오죠.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의 문제. 자, 여기 우리 두 가지만 봐도 그래요. 여기 보니까 비진의 표시, 통종호의 표시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가지고 있죠. 예, 얘네들은요. 107조, 108조, 109조, 110조, 비진의 표시, 통종호의 표시, 차고, 사기, 강박. 이걸 비통, 착사강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한번 쫓아해볼게요. 뭐라고요?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여기서는 어쨌든지 최소한 두 문제, 많으면 세 문제까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요 내용이 반드시 하나가 걸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107조, 108조, 109조, 110조 비통 착사강의 공통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공통점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무조건 알아야 돼. 100% 알아야 되고 여기서 한 문제 무조건 나오는 거야. 요 네 줄에서.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가족법상 법률행위, 신분행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신분행위에는 적용하지 않는 거야. 신분행위는 뭐라고 표시했든 관계없이 당사자의 진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마지못해서 너하고 결혼하겠다라고 했어도 결혼 안 해도 관계없는 거야. 본심이 그게 아니면. 그래서 결혼식장 다 잡아놓고 신부도 그렇잖아. 우리 가끔 영화에서 보잖아. 신부가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결혼 드레스 입고 이렇게 입고 있다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드레스 입고 같이 손잡고 뛰는 거 한두 번 봤냐고. 그죠? 영화에서 봤죠? 영화에서? 네. 네, 그래. 그거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분행위는 적용하지 않는다. 신분행위는 비진이, 통정, 차고, 사기, 강박을 했으면 이건 무조건 무효인 거야. 아시겠죠? 비진이 표시를 했다, 통정에서 했다, 차고, 사기, 강박을 했다, 무조건 무효야. 어떤 사람이요? 혼인신고를 22번 하고 이혼신고를 22번 했어요. 이 사람이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을 받은 거야. 공무집행 방해를. 근데 사랑을 많이 한 게 죄입니까? 아니, 사랑 많이 했다고 공무집행 방해한 거야? 결혼 많이 하고 이혼 많이 하면 공무집행 방해한 겁니까? 사랑은 움직이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 직업이 군 제대하자마자 동남아나 연병 같은 데 가서 한국으로 들어오고 싶은 사람하고 가서 결혼해. 그래서 혼인신고해. 그리고 이 사람 영주권 나오면 이혼해. 그리고 또 나가요. 나가서 또 결혼하고 데리고 들어와서 혼인신고하고 이혼하고 영주권 나오면. 이거를 한 20몇 년 동안 한 20번 이상씩 한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왜 공무집행 방해가 된 거야? 왜 공무집행 방해가 됐죠? 가족법상 법률행위가 혼인이잖아요. 둘이 짜고 했죠? 그렇죠? 무조건 무효란 말이에요. 신분행위는. 가족법상 법률행위는 무조건 무효이기 때문에 그럼 혼인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혼인신고 했죠? 몇 번 위반한 거야? 44번이지 혼인신고도 했고 이혼신고도 했으니까. 그렇죠? 회계 원리 점수 안 나오게 돼 있다니까. 상상력이 부족한 거예요 지금. 그죠? 예, 그래. 그래서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받았다고. 근데 또 구속될 근거는 또 없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마 벌금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신분행위에 적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공법행위에도 적용하지 않는다. 공법상 행위요. 공법상 행위는 크게 여기에도 적용하지 않는다. 라고 했어요. 공법상 행위는요. 언제나 표시한 대로 유효입니다. 이 공법상 행위는 소송 행위 아니면 행정 행위야. 소송 행위 아니면 행정 행위다라고 하니까 소송에 소송. 예를 들어서 판사가 판결 내렸습니다. 사형 빵빵빵 그랬어요.
소송했네. 봐요, 사용이야. 근데 그걸 야 비진이었어. 깜짝 놀랬지. 서프라이즈. 이러면 판사 잘리죠. 그렇지 않을까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디 뭐 유명한 영화 하나 있잖아요. 사정장에 딱 갔는데 앉아서 할 얘기 없습니까? 그랬더니 우석아 일로 와봐 그러죠. 그 가까이 가니까 멋있는 표정 지면서 나 떨고 있니? 그게 겁나. 나 떨까봐 그런데 죽기 전에 안 떠는 놈이 어디 있어요? 다 떨겠지. 그리고 이만큼 내리면서 덜커덩 그러고 끝나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소리가 감각적인 효과에 의해서 우리 뇌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거거든요. 그때 이만큼 내려오는데 바깥에서 야 차고다 차고 사용 집행 중지. 그럼 거기서 주고 갑자기 놀래서 그죠? 그냥 놔둬야 되겠죠? 왜 이런데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행정행위요. 행정행위. 행정행위는 이제 이게 공무원의 사직서 공무원의 사직서 제출 이걸로 주로 많이 나오고 건축허가 있잖아요. 건축허가 이걸로도 이제 가끔 한 번씩 나오는데 이 건축허가는 건축허가 났는데 12층까지 지으라고 났는데 공무원이 나중에 준공검사하러 갔더니 공무원이 아 이거 건축허가 내가 착오로 10층까지 밖에 안 되는데 12층 허가 내줬으니까 2층 잘러 그러면 준공해 줄게 이럴 수 있나요? 이건 안 되는 거죠? 이건 안 되는 거고 공무원의 사직서 제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공무원 개인의 공법상 행위라고 해서 이 판례는 또 재밌는 판례가 있어요. 어떤 과에 과장님이 계시고요. 과장님이 별도로 이렇게 칸막이 쳐갖고 여기 앉아 계셔. 과장님이 계시고 여기 이제 계장님들이 이렇게 뭐 이쪽에 팀 하나 있고 이렇게 해서 계장님들이 이렇게 계시는데 여기에 이제 주임 한 분이 계시는데 이 주임이 과장님하고 동기요. 동기. 동기인데 이분은 먼저 과장님 되셨고 이분은 주임님이셔. 계장도 못 달고 있고 진급이 너무 늦었죠. 근데 둘이 친구고 동기니까 굉장히 친해. 그 여기 소파에 앉아갖고 낮에 농담하면서 야 어쩌고 저쩌고 했더니 과장이 야야 네가 과장이고 내가 주임이면 나 벌써 사표냈다 임마. 약 올리냐 그랬죠. 그랬더니 여기서 너 진짜 사표낸다. 그때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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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다고. 그러니까 진짜 사직서 써갖고 온 거야. 와갖고 딱 이렇게 보면은 당사자 도장 찍었죠. 그래서 주임 찍어야 되고 계장 찍어야 되고 과장 찍어야 되는데 과장 딱 찍었네. 당사자 찍고 그래요. 그리고 결재판에 있으면서 서로 웃으면서 너 이거 진짜 보낸다 이러다가 야 점심이나 먹으러 가자. 그리고 결재판을 책상 위에 놔두고 왔는데 나가니까 서무주임이 서류 정리하면서 쓱 보니까 어? 고참주임께서 사직서 썼네. 그죠? 얼른 가갖고 계장한테 계장님이 도장 찍어주세요. 그랬죠? 찍은 거야. 야 무슨 사정이 있나 보다. 빨리 조용히 처리해라. 그래서 조용히 또 인사과를 보냈죠. 인사과는 또 아 이거 고참주임께서 드디어 나가시나 보다. 무슨 사정이 있나 보다. 야 소문 안 나게 조용히 처리해라. 자꾸만 괜히 물어보고 귀찮게 할라. 조용히 사직서 처리했죠. 3일 후에요. 3일 후에 이 고참 주인께서는 갤포스 빨면서 들어가죠. 왜 네, 어쩌저게 소주 너무 많이 먹어서 지금 속이 쓰려 죽겠는 거야. 낮에 어떻게 사우나로 도망갈까 그러는데 여직원들이 나오면서 어머 무슨 일 있으세요? 그러고 물어보잖아. 아무 일 없어. 그냥 어제 술 많이 먹어서 먹는 거야. 그때 아니 가서 게시판 보세요. 그 가시 게시판 보니까 의원 면직 공고가 났죠. 예, 원의 의거 면직 처리함 그랬다고. 이때 공무원 떼굴떼굴 굴르죠. 나는 사실은 사직할 뜻이 없었는데 어떻게 장난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데 그 소송 제기한 거예요. 이때 우리 판사가 철밥그릇 갖고 장난치면 안 돼. 그러면서 사직서 그냥 표시한 대로 사직 처리가 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행정행위에도 적용하지 않는다. 그다음에요. 단체적 거래 행위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주로 이제 주식 인수 청약이다. 또 정형적 거래 행위다라고 얘기를 해요. 단체적 정형적 거래 행위에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럼 단체적 거래 행위는 주로 나오면 뭐죠? 주식 인수 청약이야. 정형적 거래 행위는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는 행위죠. 어음이나 수표 발행하는 행위. 자, 주식을 아침에 9시에 딱 개장하는 거 보니까 어저께 정보가 좀 있었어요. 자, 그걸 샀네. 샀는데, 10개 샀는데, 2개는 올라가고, 8개는 떨어진다고. 8개는
올라갈 거라고 산 거야? 떨어질 거라고 산 거야? 근데 잘못 알았죠? 차고지 차고? 차고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어요? 8개 종목? 그거 취소할 수 있으면 우리는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죠. 뭐 하려고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나오냐고. 그냥 천천히 9시에 눈만 이렇게 눈꽃만 띄고 사자 주문 싹 다 해놓고 늦지막히 일어나가지고 밥 먹고 뚝 보니까 떨어진 거 반 올라간 거 반 떨어진 건 차고 취소해버리고 올라간 건 내 거 그러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고를 이유로 취소 못하는 거야. 무조건 얘네들도 표시한 대로 뭐가 되는 겁니까? 유효다. 어음이나 수표요. 어음이나 수표도 채권자가 강제 집행 들어오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지? 친구하고 짜고서 야, 채권자가 강제 집행 들어오면 너도 채권 지금 내가 3억짜리 어음 하나 끊어줄 테니까 채권이 있다 그래서 너도 같이 난 들어와가지고 배당받아서 나한테 좀 줘. 그때 친구가 걱정하지 마 그러는데 항상 진한 우정을 발휘하죠 친구가. 어떻게 합니까? 은행에 가서 할인해버렸다. 사채업자한테 가서 할인해버렸다. 사채업자가 돈 갚으라고 온다. 그럼 갚아야 돼 말아야 돼? 갚아야 된단 말이죠. 아, 그거 친구하고 짜고서 끊어준 건데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얘네들의 공통점 중에 중요한 얘기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규정을 다 가지고 있어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얘네들 제3자가 아니 여기 아까도 가질래? 그때 이게 마누라한테 허락도 없이 주지도 못하면서 짜식이 그리고 전화 받는 동안 가져가다가 중간에 딴 사람한테 팔아드셨대죠? 그 사람이 이게 비진이 표시 알고 가져온 건지 몰랐다. 그래도 그 사람에게는 대항하지 못하는 거예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 정해놔. 거래 안전 보고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돼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법률 규정에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러면 대항할 수 있는 거고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면 대항 못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가바그 을사의 법률행위가 무효라는 거예요. 무효인데 그 무효인 법률 결과를 기초로 누군가에게 권리를 이전해줬다고. 근데 그 사람이 선이에요. 그럼 이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가지고 모른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무효인 행위가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는 행위냐 아니냐 이거에 따라서 제3자 보호 여부가 결정이 나는 거지 앞에 무효인데 무효의 원인도 모르고 선의 제3자 있다고 해서 무조건 걔를 보호하거나 이러는 거 아닙니다. 이 선의의 제3자 그럼 자꾸만 여러분들은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착한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 뭐라고요? 뭣도 모르는 사람이야. 뭣도 모르는 사람.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3자가 보호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으면 보호되는 거고 제3자 보호 규정이 없으면 보호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제3자도 선악불문하고 모든 제3자 보호하겠다 그럼 무조건 제3자 다 보호가 되는 거고 선의 제3자만 보호하겠다 그러면 선의 제3자만 보호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법률 규정이 있나 없나 이거 가지고 따지는 거지. 네. 상상력 가지고 쟤는 착하니까 그래서 감정으로 따지시면 안 되는 거. 항상 제가 가슴으로 문제 풀면 틀린다 그랬죠. 항상 여기 갖고 풀어야 됩니다. 자, 좋습니다. 그래서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규정을 다 가지고 있어. 비통착사강은.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고 제3자 선이면 충분하고 무과실을 요구하지 않는다. 무과실은 없어도 된다는 얘기야. 선이지만 과실이 있다? 그래도 보호가 된다는 얘기죠. 아, 조금만 주의 기울이면 알 수 있었잖아요. 쟤는 선생도 아니고 나는 선생인데 그렇긴 한데 뭐 그 어때? 뭐 싸니까 그냥 뭐 선생 아닌 자도 이런 거 갖고 다닐 수도 있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과실을 요구되지 않는 거고 제3자 선의는 추정이 되는 거야. 제3자 선의가 추정이 된다는 얘기는 제3자가 진짜 선의냐 악이냐 라고 하는 분쟁이 생기면 걔는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선의로 보여진다는 얘기예요. 항상 추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문제는 소송에 있어서 입증 책임, 증명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추정받는 사람은 스스로 증명할 게 없어요. 저 사람이 A로 추정이 된다라고 할 때 저 사람이 A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고 싶은 사람이 저 사람이 왜 A가 아닌지를 입증해야 된다고. 추정받는 사람은 스스로 입증할 게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종이라고 하는 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막 한자적인 거 찾아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우리 시험에서 추종된다 안 된다는 입증 책임이 있나 없나 이거로만 그냥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내용 보실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뭐 이게 맞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신이형이는 성격 괜찮은 거로 추종이 된다 그래요. 그러면 반대 증거 없으면 성격 괜찮은 거죠? 그렇죠? 이렇게 비난의 눈빛을 보내고 싶은 사람은 아니라는 거 증거를 보여야 된다고. 그죠? 예, 그래. 추정이 된다가 그런 의미인 거예요. 네. 별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추측해서 정해준다. 이해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우리 책에도 나와 있어요.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자,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규정 2번 있죠? 2번. 적용상의 공통점 그랬잖아요. 앞에다가 별표 칠 수 있을 만큼 쳐놓으셔야 돼요. 그거. 이거는 반드시 한 문제가 반영이 됩니다. 자, 그래 가족법상 법률행위 신분행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언제나 무효로 하고 공법상 행위에도 그래서 공무원 개인의 사직서 제출 여기 소송행위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표시한 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주식인수청약 어음행위와 같은 행위에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표시한 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여기서 제3자는 당사자와 포괄승계인을 제외하고 그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자. 여기에 제3자 선의면 충분하고 무과실을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제3자 선의는 추정이 된다. 제3자 입 다물고 있으면 그냥 선의다. 자, 그 다음에 225페이지 의사표시 불일치 진의 아닌 의사표시부터 나오죠? 네. 요 진의 아닌 의사표시 여기서부터는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한 페이지 나갔다 그죠? 조금 쉬었다가 이 칠판 지우지 마세요. 네.